손흥민, 토트넘 호스퍼의 가장 빛나는 스타가 웨스트햄과의 경기 이후 곧 팀을 떠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과 축구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감동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던 웨스트햄전 이후 손흥민의 즉각적인 이적 가능성에 대한 소식은 팬들과 전문가들을 모두 놀라게 했다. 신뢰할 만한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과 유럽의 한 빅 클럽 간의 이적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아직 토트넘이나 손흥민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최근 훈련에 불참한 손흥민과 웨스트햄전에서 흘린 눈물은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팀의 상징으로 여겨왔기에 중요한 공격 자원을 잃을 가능성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손흥민은 한국의 넘버원 스타일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다. 오랜 기간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 등 유럽의 명문 구단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과연 손흥민의 커리어에 있어 이번 이적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인가? 만약 그가 떠나게 된다면 토트넘은 그를 대체할 적임자를 찾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손흥민의 최종 결정과 시간이 말해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소식이 전 세계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토트넘 호스퍼와의 경기에 자신감 넘치게 임했습니다. 웨스트햄은 빠르게 선제골을 넣어 리드를 잡았고 그들의 팬들은 토트넘과 같은 큰 팀을 상대로 승리를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웨스트햄은 토트넘의 수비진을 압박하며 결의에 찬 경기를 펼쳤고 승리를 눈앞에 둔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경기는 손흥민이 후반전에 빛을 발하면서 진정한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빠른 플레이와 날카로운 슛으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60분, 손흥민은 멋진 솔로 플레이를 펼친 후 왼쪽 아래 구석으로 정확한 슛을 날리며 팀의 네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코스테코 굴루 감독은 손흥민을 언급하며 고개를 숙이고 갑자기 눈물을 흘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을 놀라게 했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영국 신문은 손흥민의 일상생활에 주목했습니다. 10월 20일, 영국의 트리뷰나는 토트넘의 선수 손흥민이 축구선수로서의 일상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했다. 그는 매일 아침 아보카도를 먹고 얼음욕조에 몸을 담근다고 보도했습니다. 19일, 토트넘은 구단의 공식 SNS에 손흥민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에서 손흥민은 아침을 아보카도와 계란프라이, 햄으로 시작합니다. 손흥민은 매일 이렇게 먹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후 그는 산소 캡슐로 들어가 몸을 회복시킵니다. 손흥민은 또한 체육관에서 체력 훈련을 했고 이후 동료들과 함께 그라운드에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포스트코 굴루 감독과 대화하는 모습도 부착되었습니다. 훈련 후 손흥민은 얼음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는 10분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정말 차갑지만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19일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복고했죠. 아싸, 그는 지난달 27일 UEFA 유로파리그 카라와하의 첫 경기에서 후반 25분 슛을 시도하던 중 불편함을 느끼고 교체되었습니다. 경기 후 포스트코 굴루 감독은 우리는 손흥민의 부상에 대해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흥민이 조금 피곤해 보였다. 저는 아직 손흥민이나 의료팀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손흥민은 회복을 위해 3경기 연속 결장했습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앞두고 포스트코 굴루 감독은 손흥민과 히샬리송은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둘 다 팀과 함께 훈련을 했고 이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신호이다. 손흥민이 이번 국가대표 휴식기 동안 잘 회복하고 주말에 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감독의 바람대로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뛰었고 초반부터 좋은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전반 16분, 그는 상대 수비수를 속여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슛을 시도했으나 공은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후반전에 손흥민은 점차 경기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후반 7분, 그는 이브 비수마의 골에 기여했습니다. 후반 10분, 손흥민의 슛이 알폰스 아렐라 골키퍼에 의해 막혔지만 공은 장클레어 토디보의 발에 맞아 자책골로 연결되었습니다. 후반 15분, 손흥민은 토디보를 제치고 비수마의 패스를 받은 뒤 왼발 슛으로 에스턴 빌라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후반 25분에 티모 베르너와 교체되었고
경기는 토트넘이 4-1로 승리하며 마무리되었죠. 경기 후 손흥민은 안타깝게도 나는 이제 32살이다. 매 경기 후에는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매 경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마치 커리어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듯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도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평소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이미지와는 다른 이 모습은 미디어와 팬들을 놀라게 했고 그 감정의 진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의 인상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손흥민과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보여준 열정과 헌신을 보면서 손흥민 같은 선수를 팀에 두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최근 보여준 노력은 정말 감동적이다. 내가 그에게 맞서던 과거의 일들이 정말 후회된다. 오랜 시간 결장하면서도 모든 비난을 홀로 감당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느낀다. 미안하다. 흥민하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후회와 감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떠날 경우 토트넘의 미래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손흥민을 꼭 지키겠다는 결심을 전했는데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손흥민은 토트넘의 중심이다. 그가 떠난다면 토트넘의 미래는 없다 해나는 손흥민을 어떻게든 지킬 수 있도록 즉시 경영진과 다시 논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장 감동한 것은 손흥민 팀과 동료들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개인의 재능뿐만 아니라 팀 전체와의 강한 유대감을 보여주며 그라운드에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선수가 아니라 팀원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다면 토트넘의 미래는 봤다고 확신했는데요. 그는 골과 어시트 똥번 아니냐 절대 포기하지 않는 투지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눈물은 축구라는 냉혹한 세계 속에서도 진정한 감정과 상호존중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웨스트엔과의 경기는 단순한 승리상의 의미를 가지며 스포츠에서의 충성심, 헌신,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모든 것의 상징이며 토트넘의 경영진은 그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손흥민이 계속해서 열정을 불태운다면 토트넘 팬들은 더욱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죠. 한편 영국의 피 애슬레틱은 토트넘의 승리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교체 전략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0월 20일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에서 웨스트엔을 4-1로 꺾은 후 피 애슬레틱은 교체 선수들이 이 경기를 바꿨고 이번 시즌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손흥민과 함께 출전한 공격형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을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대담한 결정을 주목했습니다. 먼저 기사는 매디슨은 토트넘에서 가장 두드러진 선수 중 하나다. 그는 넓은 시야와 뛰어난 패스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다. 웨스트엔이 모든 수비수와 미드필더를 페널티 박스 안으로 몰아넣었을 때 매디슨의 넓은 움직임과 데스티니 우독이 손흥민과의 협력은 상대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매디슨은 대한 쿨루셉스키의 동점골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모하메드 쿠부스의 18구 선제골로 뒤진 토트넘은 36분 매디슨의 어시스트로 쿨루셉스키의 동점골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매디슨이 어시스트를 기록한 직후 과단하게 그를 교체하고 중앙 미드필더 파페마타르 사르를 투입했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이 교체는 중원의 역동성을 완전히 바꾸었다. 매디슨이 잘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르는 체력적으로 더 역동적인 플레이를 선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웨스트엔의 강력한 중원을 상대하기 위해 피지컬적으로 준비된 선수를 필요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또한 웨스트엔은 토마스 소우체크 같은 강력한 피지컬을 가진 미드필더들과 루카스 파케타, 디도 로드리에스 같은 기술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들을 견제해야 했고 우리 선수들은 초반부터 경기를 잘 유지했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르는 비수마의 골에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시즌 3호 골을 도우며 활약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득점하지 못했지만 쿨루셉스키와 브레넌,
존슨의 활발한 움직임을 칭찬했습니다. 포스테 코글루 감독은 브라이튼과의 7라운드에서 후반 35분이 되어야 교체를 단행해 2-3으로 패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그의 결정이 팀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손흥민은 득점 후 후반 25분 티모 베르너와 교체되었고 UEFA 유로파리그 AZ 알크마르전을 대비한 체력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브라이튼전은 동료이자 주장으로서 지켜보기가 너무 힘들었다. 내가 경기에 나서서 팀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오늘전은 잘하지 못했지만 동료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었고 희생해주었기 때문에 기쁘다. 우리가 좋은 경기를 펼치고 승리해서 정말 행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체에 대해 질문을 받자 손흥민은 부상 후 첫 복귀전이었기 때문에 감독님이 제 체력을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250번째 득점을 기록한 손흥민은 토트넘이 8경기에서 13점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7위에 오르는 데 기여했습니다.